예, 계속해서 우리 교재 192페이지 법률행위 부관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는 건 부는 덧붙인다라고 하는 내용의 부고요. 관이라고 하는 건 약관, 계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부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그 법률행위에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을 덧붙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부관은 두 가지가 있는데 덧붙인다 계약의 내용을 그런 의미로서 어떤 계약이 있으면 법률행위가 있었답니다. 이런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단 얘기예요. 성립한 법률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 여부가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효력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여기다가 어떤 사실을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사실을 하나 더 정해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뭐 종이를 갖다 붙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하나 정해놓고 성립과 동시에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여부에 따라서 효력을 결정하자 그런 얘기죠. 이때 이 사실의 발생이 확실한 경우도 있고 불확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 여부에 의해서 법률행위의 효력 여부가 결정되는 것, 이걸 조건을 붙였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조건이라고 하는 건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의 여부가 발생이 확실하면 그걸 기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한이라고 하는 건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이 아니라 장래 도래가 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다. 개념 정리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노트북 하나 사주세요. 태블릿 PC 하나 사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 할수 있죠. 그래, 내가 사주긴 사주는데 그냥은 못 사주고 네가 정규에서 5호 동안에 들면 사주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규에서 5호 동안에 들면 사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정규에서 5호 동안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는 거죠. 그때 사주겠다. 그럼 이건 조건을 붙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 네가 네 생일이 되면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겠다.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도래하죠. 네 생일이 되면 네 생일도 반드시 도래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네, 사주겠다. 그랬으면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을 붙인 거다. 장래 도래가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조건과 기한을 조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눈이 오면이라고 했대요. 자, 첫눈이 오면, 그러면 첫눈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이건 기한이에요. 언제 도래할지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첫눈이 오면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크리스마스 날 첫눈이 온다? 그렇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크리스마스 날은 첫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을 붙인 거죠. 그냥 첫눈이 오면이라고 하면 첫눈은 언젠가 오니까 그건 기한입니다.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하는 앞에 제한이 하나 더 붙으면 그거는 조건이라고 봐야 되죠. 장래 도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하고 기한 중에 먼저 조건 먼저 보시죠. 예.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들은 당사자가 임의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거고 안 붙여도 관계없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기한을 반드시 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임대차라고 하는 게 통상의 임대차 말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같으면 우리가 MOTL HOTL,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 가서 잠깐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건뭐 아침에, 저녁에 늦게 들어가서 아침에 일찍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반드시 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법률행위에 반드시 붙는 거 아닙니다. 붙이든 안 붙이든 그건 당사자가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거고 어떤 조건을 붙일 거고 기한은 얼마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당사자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법률행위에 다 조건을 붙이는 건 아닙니다.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즉,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들도 있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 이거 조건 붙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은 붙일 수 없는데 여기에다가 기한은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한이라고 하는 건 지급기일로서 시기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급기일이 되면 어음이나 수표는 지급해야 되거든요. 지급기일은 붙일 수 있다. 그런데 어음 수표법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음 보증 같은 경우죠.
어음 보증에는 이거는 어음행 수표법에 들어가 있어도 보증행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음 보증행위가 어음 수표행위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신원 보증행위는 그러면 신원행위냐? 이건 보증행위잖아요. 재정 보증행위도 재정행위가 아니라 보증행위죠. 그러다 보니까 어음 보증도 본질은 보증이다. 이 민법에서 간 거예요. 상법상 행위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 붙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다라고 하는 건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그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게 단독행위거든요. 이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법률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단독행위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상대방은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있죠.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무 면제죠. 채무 면제나 유증 또는 유언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뭐가 있느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돈을 빌려준다 그런 얘기죠. 네, 돈을 빌려주는데 빌려주면서 2년간 결근 없이 만근하면 채무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돈 빌려준답니다. 이거는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잖아요. 물론 2년간 만근할지 안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조건이 붙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언이나 유증 같은 경우도 유언하면서 옆집 내가 뭐 유증하면서 내가 남긴 재산 중에서 얼마를 누구에게 줘라. 다만 걔가 이런 일을 완수했을 때 줘라 라고 조건 붙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이 이익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동의해주면요. 동의가 있으면 거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입니다. 신분행위는 조건이고 기한이고 붙일 수 없어요. 신분행위 같은 경우에 뭐 아들 둘 날 때까지만 삽시다. 그렇죠? 뭐 아니면 5년만 삽시다. 15년만 삽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이고 기한이고 절대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대체적으로 기한과도 친하지 않다.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기한도 대체적으로 붙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조건은 크게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물론 조건의 종류에 뭐 수의 조건과 비수의 조건 이렇게 나눠서 수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순수 수의 조건, 단순 수의 조건, 그 다음에 비수의 조건은 뭐 혼성 조건이 있고 우성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거고 우리 책에서 잠깐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 그렇게 하고 여기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보셔야 됩니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객관식 시험은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봐도 양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 사족 붙이고 너무 이론적인 거 싹 다 빼버립니다. 판례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보셔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무슨 조건이 있느냐? 정지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지 조건 아니면은 해제 조건이 있다.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일단은 성립은 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해요. 법률행위가 성립했는데 성립만 했지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제 조건은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해버리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다.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이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은 유효였던 법률관계가 무효로 바뀐다. 이거는 무효였던 법률관계의 효력이 발생해서 유효로 바뀐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라고 하니까 비소급이란 뜻이고요. 이 비소급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 있는데 다만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한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이게 조건 성취의 효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느냐?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효력은 있죠. 조건 성취 전에요. 이 조건 성취 전에도 이 조건부 권리를 기대권 내지는 희망권이라고도 합니다. 기대권, 희망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권, 희망권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현존하는 권리로 봐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정지 조건부 권리는 이거예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아들아 네가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엄마가 노트북 사준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 그럼 지금 사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5등 안에 들어야 사주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진짜 사주느냐? 엄마들이 잘 안 사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노트북 먼저 사줘. 5등 안에 안 들면 반환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해지 조건입니다. 이 권리도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이 생긴다.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안 돌려줘도 된다라고 하는 기대 희망은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 희망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보호 규정이 148조하고 149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48조에 보면은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조건부 권리 149조에는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의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148조에 보면은 상대방 보고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고요. 법으로 보호할 테니 혹시 침해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불법 행위가 된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149조도 뭐예요?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의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조건부 권리도 일반 재산권하고 똑같이 양도도 할 수 있고 담보도 제공해서 돈도 얻어 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조건부 권리의 보호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혹시 조건이 성취가 되고 나면은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이 될까? 그 법률관계에 관해서요. 조건이 성취가 됐답니다. 그럼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볼 자도 있고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볼 자, 불이익을 당할 자는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죠. 얘네들이 반칙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이 신의칙을 위반해서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이익 볼 자가 신의칙을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다든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가 신의칙을 위반해서 반칙을 써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이 경우에 상대방은 뭐라고 할 것이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은 조건에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상대방은 조건에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내미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 아들한테라고 얘기할게요. 자, 아들한테 야, 대학교 간 아들한테 전교에서 네 토익 900점 맞아오면 아빠가 차 하나 사준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토익을 900점 이상 맞아오면 차 하나 사주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약속 확실히 지키시죠? 라고 얘기하고 얘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체 교육을 받습니다. 아니면 열공을 합니다. 두 개 하나겠죠. 집체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네 학교에서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 3명을 포섭을 하죠. 포섭을 해서 지금부터 토익 900점 이상 맞기 훈련을 하자. 컨닝 연습하는 겁니다. 컨닝 연습에서 답이 1번이면 여기 건드려라. 2번이면 여기, 3번이면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컨닝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원서 접수를 해서 우연히 같은 교실에 앞자리에 친구들이 다 앉았다. 그래서 컨닝을 해서 900점 맞아왔다는 얘기죠. 그럼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이 성적표 확 찢어버리면서 야, 네 힘으로 성적 900점 받아갖고 와 라고 소권에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차 안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는 아들이 열공을 했어요. 코피 쏟아지게 열공을 했습니다. 운이 따르는지 내일은 집 앞에 있는 학교에서 토익시험을 본답니다. 아들이 일찌감치 자면서 아버지 내일 8시에 깨워주십시오. 9시까지 입실입니다. 푹 자겠습니다. 그리고 잤는데 아버지가 안 깨워버리는 거죠. 바깥에는 그냥 캄캄하게 커튼 다 둘러놓고 안 깨워버렸습니다. 애 시험 보러 못 가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그럼 아들은 뭐라 그런다? 아버지한테 조건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조건이 성취되었으니까 차 사러 가시죠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방해한 시점이 아니라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인 거죠.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 언제냐? 성적 발표일이겠죠. 이때도 성적 발표한 걸 가지고 와서 성취를 주장하는 거니까 여기도 조건 성취를 주장할 때는 성적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성적 발표일은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그 시점에 조건의 성취를 주장해서 차사로 가시죠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150조에 있는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의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말은 조건이라고 하지만 가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장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조건이요. 말은 조건이지만 조건이 아닌 것들이에요. 먼저 불법 조건이죠. 법률 행위는 유효인데 여기에 붙은 조건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일부 무효의 법률에 따라서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가장 예로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다.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했다? 그럼 증여의 효력이 지금 발생했다죠. 근데 증여한 거 언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첩관계가 끝나면 증여가 해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찾아가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이거는 조건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전부가 불법이 돼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성 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불능 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를 기성 조건, 불능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성 조건이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돼 있다. 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도 있고 해제 조건인 경우도 있어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자, 아들한테 이걸 주면서 이게 해제 조건으로 볼게요. 야, 정교에서 5등 안에 들 때까지만 쓰고 그 다음엔 아빠한테 반납해라 라고 했는데 아들은 이미 정교에서 5등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조서도 받자마자 바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불능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불능 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겁니다. 아들에게 야 아빠 차 너한테 증여할게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입니까? 내일 아침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일 아침 해가 서쪽에서 뜰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법률행위는 무효고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법률행위는 이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 암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정무, 기해무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그 대신 반대로 불능 조건이 그러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에도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하고 꺾기 한 번씩 하시면 요건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예, 조건은 이미 이제 여기 다 본 거고요. 조건부 법률행위 우리 책으로 가서 이제 법률행위 부관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부관이다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 부관은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제한하기 위해서 의사표시 내용에 부과하는 약관, 부과하는 약관, 부속, 예, 덧붙이는 약관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총칙에 두고 있어요. 근데 민법 전체에는 조건 기한뿐만 아니라 부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담은 계약법, 채권법에서 별도로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걸 기한이라고 한다. 자, 거기에 성질에 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효력 발생에 관한 것이지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성립하지 않았으면 조건이고 기한이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립해 있으니까 갖다 붙인다. 그래서 부관이거든요. 그래서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고 효력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가의 첫 번째 줄 좀 줄여 놓으시고요. 법률 행위에 붙인다 라고 하는 거,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법률 행위에 붙이는 것이다. 준법률 행위에 붙일 수 있느냐? 준법률 행위 중에서도 의사의 통제와 간념의 통제 같은 이런 법률 행위에는 법률 행위와 똑같이 취급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법률행위 성립과 동시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장래 실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거고요. 마에 있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어야 한다.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전부 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조건이에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것이다. 거기 193페이지 맨 밑에 줄에, 밑에 부분에 조건의 종류는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있는데, 거기 뭐, 시험에 합격하면 뭘 주겠다.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정리해 놓습니다. 정지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요. 그 사례 그대로 맞이 안 보셔도 되고요. 해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그렇죠. 그래, 일단 사 주세요. 5등 안에 안 들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 그 다음에요, 그 밑에 해제 조건의 판례 중에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 예물은 혼인이 성립돼서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죠. 정말로 그 졸부들 어떤 그 혼인, 졸부들의 혼인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린 판례인데요. 그게 가끔가다 등장합니다. 그게요. 그래서 저기 뭐 서울 지역의 어떤 지역 보면 무슨 돈 많은 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노력도 하지 않고 돈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말이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 아주 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졸부의 아들입니다. 이건 마마스보이예요. 자, 둘이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서 약혼 예물을 3억짜리를 다이아몬드, 목걸이, 반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3억짜리를 약혼 예물을 교부하면서 여기 시어머니 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약혼 예물 3억 받으셨으니까 예담비 3억 가져와. 이제 가만히 기억하시면 옛날에 예담비 가지고 분쟁이 많이 됐던 지역이 있죠. 예, 그래요. 예담비 3억 가져와. 그런데 이분이 예담비 3억을 마련할 돈이 없었던 거죠. 이 며느리는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없으니까 시골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틀어서 갖다가 준 게 2천만 원.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갖다 준 거죠. 2천만 원에 예담비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게 성에 안 차니까 계속해서 구박을 합니다. 구박을 하고 약혼 예물을 지금 증여했다가 혼인했어요. 혼인을 하고 나니까 얘가 못된 근성이 나타나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혼인해서 한 20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혼인 파탄은 시어머니가 자꾸만 아들한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며느리 자꾸 험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면서 이 며느리가 아들하고 시어머니한테 위자료로 3억 원을 청구해버립니다. 그래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시어머니도 이때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했다라고 해서 이혼이 되면서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해라 라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 위자료 3억을 주면서 시어머니가 약이 오르니까 약혼 예물 그럼 돌려줘라 라고 소송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판례가 그거예요.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면 돌려줘야 되는 일종의 유효인 계약인 거죠. 근데 혼인이 성립했으면, 그래서 한 상당 기간 동안 혼인이 유지가 됐다. 그러면 약혼 예물은 며느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이 된다. 그래서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판시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의 조건과 비수의 조건이에요.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수의 조건은 그래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철저하게 당사자 의사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수의 조건인데, 수의 조건은 순수 수의 조건과 단순 수의 조건, 그건 줄 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십니다. 순수 수의 조건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오직 하나, 당사자의 의사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게 순수 수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기분이 좀 풀리면 뭐 해주겠다. 예, 네, 그죠? 네. 내 마음에 들면, 마음에 내키면, 기분이 풀리면 기분이 좀 좋아지면, 그러죠? 좀 센티해지면 뭐 이렇게 아주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조건이 뭐죠? 순수 수의 조건이고, 단순 수의 조건은 독일에 가면 만년필 사다 주겠다. 프랑스 가면 뭐 향수를 사다 주겠다. 프랑스를 갈 건지 말 건지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마침 프랑스에 갔다. 그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프랑스 갔다. 그럼 조건이 성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향수 사갖고 와야 돼요. 독일에 가면 만년필 사다 주겠다 그랬으니까 독일 갔다 오면 만년필 사갖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순수 수의 조건만 무효고 단순 수의 조건은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비수의 조건에는 우송 조건과 혼송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송 조건은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게 비수의 조건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성 조건은 아주 우연히 성취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성취된다는 얘기는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이런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눈이 오면 뭘 사주겠다. 크리스마스 날 눈이 올지 안 올지는 당사자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우성 조건이라고 하고요. 혼성 조건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의사가 하나 가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맨날 그거예요. 내 딸과 결혼하면 10억 주겠다. 갑이 을에게 내딸 병과 혼인하면 얼마 주겠다? 10억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을이 혼인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혼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의 성취업은 딸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 혼인합시다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서 얘가 동의를 해서 혼인이 이루어지면 그때 10억 받는 거죠. 이게 혼성 조건이다. 당사자 의사가 아닌 제3자 의사 여부에 따라서 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이 된다. 벌써 혼란스럽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한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혼성 조건이다라고 하는데 비수의 조건 다 유효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눈이 오면 뭐 케이크 사주겠다. 내 딸과 결혼하면 10억 주겠다. 이런 것들은 다 유효다. 자, 그다음에요. 195페이지 그 중간에 151조 가장 조건부터 나오죠? 보통 순서는 이 순서인데요. 이 순서인데 지금 정지 조건, 해지 조건 나오고 바로 가장 조건이 나왔네요. 가장 조건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 질서에 위반한 것인데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렇죠? 자, 그걸 불법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 자체가 갖다 붙인 조건 자체가 내 첩이 되면 뭘 주겠다. 부축관계 종료가 되면 이걸 다시 회수하겠다. 그러니까 부축관계 유지하면서 뭔가 주고 첩관계가 끝나면 회수해 오겠다. 이게 부축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법 조건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2항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기성이잖아요. 이미 성취한 것인데 그 이미 성취한 것,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그래서 기해무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게 불능이죠. 그래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 해놓고 꺾기 한 번씩 이렇게 해두시면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불정무, 기해무. 자, 그래서 거기 151조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96페이지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그래, 순서대로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신. 깜짝 놀랐어요. 단신이래요. 그럼 이런 정도면 법률행위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 조건까지 막 붙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익상 불허용, 사익상 불허용,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세 개, 단신 이렇게 하십니다.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익상 불허용이냐, 사익상 불허용이냐라고 하는 건 학자들 근거도 없어요. 옛날에 어떤 그 문, 책에 한번 이렇게 나왔던 거지. 그리고 사실 이런 건 공익상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공익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이냐 사익이냐라고 하는 건 특별히 구별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단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인데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자가 당사자가 신의 성질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할 때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거 얘기하는 거네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측을 위반해서 방해한 때는 성취한 것으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질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좋습니다. 요거요. 요거 가지고 해결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거는 효과에 두 번째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기 거기 보이시죠? 로마자 2번에 조건이 성취된 거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선택적으로 행사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법으로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해서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권리잖아요. 이 권리를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신의 측을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거나 신의 측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이 행위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거든요.
이 권리를 침해하는 이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하거든요. 불법 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뭐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조건의 성취 내지는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하던가 아니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던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조건부 권리가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보존행위로서 가등기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등기도 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 의제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입니다. 조건 성취 전의 효력이다라고 해서요. 148조에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149조는 그냥 또 법조문이 아니고 그냥 풀어서 해놨나요? 그래서 양쪽 가로 2번에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인데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의 의거,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149조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148조, 149조 같이 넣어주면 좋을 텐데 이것만 그렇게 빼놨네요. 좋습니다. 이제 그냥 요 순서대로 제가 수업한 요 순서대로 조건의 종류하고 조건 성취 의제하고 가짜 조건하고 요 순서대로 하시면 좀 나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한다. 그리고 그 조건부 권리도 기대권, 희망권으로서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 행위를 침해하는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말은 조건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이 아닌 것들, 가장 조건들 이렇게 해서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98조부터는 199페이지부터는요. 조건 성부 확정 후의 효력이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볼게요.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관계해서 한번 볼게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시험도 보기 전에 아들이 어머니한테 조르는 거죠. 뭐라고요? 엄마 노트북 사주겠다고 했으니까 노트북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언제 조건 없이 사준다 그랬냐? 네가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사주겠다고 했잖아 라고 어머니가 야단치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는 얘기죠.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아들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어머니는 뭐죠? 아직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잖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툰다는 얘기는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법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게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헤이, 정규에서 5등 안에 들었다니까요? 라고 성적표는 아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조건 성취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즉 아들이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성부 확정 후의 효력에 그 양쪽 가로 2번에 조건 성취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원칙적으로 비소급이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데 비소급인데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맨 밑에 있는 판례예요. 판례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누구죠? 아들이죠. 자, 아들이 입증 책임이 있다. 거기까지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넘겨보시면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 즉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해서 법률효과 발생하는 저지사유로서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보시죠.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 붙일 수 있다. 채무면제는 상대방이 동의가 있든 없든 붙일 수 있는데 동의하면 더 쉽게 붙일 수 있는 거겠죠. 예, 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의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정지조건부는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이 됐대요. 그럼 조건이 성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영원히 이게 안 나타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영원히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불정이잖아요. 정지조건이 불능이다. 그러면 무효가 확정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다른 정함이 없으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에 조건 붙였대요. 여기에 조건 붙였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건 다 무효죠. 신분행위, 가족법상 법률 행위 하면서 아들 둘 날 때까지만 삽시다 라고 얘기했대요. 아들 둘 날 때까지만 삽시다, 이건 무조건 무효죠. 또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게 뭡니까? 여기에 조건 성취 효력은 비소급인데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정지 조건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아들이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사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아들이 입증하는 거고,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어머니가 입증해야 된다. 자, 그런 정도로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기한 하겠습니다.